언론들이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또다시 피해를 보고 두 번 세 번 죽인 게 언론이었습니다. 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다는 걸 얘기했는데 마치 우리가 미친년처럼 돈이나 원하는 사람들로 알고 지냈죠. 왜들 그러셨습니까? 왜들 언론인들은 왜 그랬습니까? 직원분들께서는 빔 프로젝터 그리고 예, 오늘 무거운 자리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6시 반 이 상황 때까지 계속 연결이 돼 있었던 상황인지 언제까지 연결이 돼 있었어요? 6시 35분에 이제 그 피정으로 이송한다는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걸 지시를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됐나요? 예, 저희들의 과제명은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의 적정성입니다. 해경에 또 비 517기가 내립니다. 3층 구함에 내려서 약 20분 정도 지나서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떠납니다. 그 단정이 3층 구함으로 가서 3층 구함으로 5시 반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P-112정으로 다시 인계가 됩니다. B-517 헬기로 서해청으로 떠나는데 서해청에 도착한 시간이 7시 25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만약 3층 구함에서 이 학생이 헬기를 탔다면 응급하게 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20여 분 걸리지 않았을까? 예, 이상 기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창이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적절한 응급조치가 실시되지 않아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사고 당일 5시 24분 발견 직후 원격 진료한 의사의 지시대로 즉각 헬기에 태워 수송했다면 우리 아이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살 수도 있는 생명을 고의로 죽였습니다. 당시 3층 구함에는 헬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 응급한 우리 아이를 수송했어야 할 그 헬기에 김수현 서해청장이, 김석균 해경청장이 타고 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이 위독한 아이를 세 번이나 2배, 저배로 옮겨 태워가며 무려 4시간이 넘도록 시간을 끌다 병원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헬기는 엉뚱한 지휘부가 차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언론들이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또다시 피해를 보고 두 번, 세 번 죽인 게 언론이었습니다. 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다는 걸 얘기했는데 마치 우리가 미친년처럼 돈이나 원하는 사람들로 알고 지냈죠. 왜들 그러셨습니까? 왜들 언론인들은 왜 그랬습니까? 그 현장에 맞는 사람이